예, 우리 계약의 딸이 꽃을 보냈습니다. 예, 엑소테가 힘들다고. 예, 이게 안개꽃인가요? 예, 안개꽃이 뭘 의미하나요? 예, 앞으로 안개같이 후를 날아라이라고 보낸 것 같은데, 내가 이 꽃을 받고 안개처럼 예, 건희 집 문턱으로 숨어들어가서 예, 건희를 응징하도록 하라고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개같이 앞으로 두시면 안개같이 아무데도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신통약을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계양의 딸 양심의 아들 또 개엄마 개이모 개삼촌 오늘 요즘에 많이 활동하시는데 아직은 여기서 오기가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저희가 슬슬 윤선열이 몰라나 제가 안개마냥 비집고 들어가서 잘 살폈다가 윤석열이 못된 짓을 많이 하면 이걸 본 국민들이 저 앞에 계시는 아크로스타 조민뿐 아니라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도 아 내가 잘못 찍었다 예 내가 잘못 찍은 걸 반성하는 의미로 집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구름같은 인파들이 올 겁니다. 다만 이곳에서는 걱정할 거 없어요. 양산에 폐렴 욕설 집회만 중단되면 이곳에는 안 씁니다. 제가 삼각지 로타리 용산 용안지 앞에다가 또 유비호 공간에다가 집회신고 다 내놨어요. 곳곳에 내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대통령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잘못하면은 분명히 응징할 거다. 이곳을 보내주신 우리 대학의 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